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그 모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나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의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교회 요리문답 11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의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섭리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지은 것을 다 보존하신다. 이렇게. 또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넓게는 광대한 우주의 그 별들을 운행하시고 작게는 참새 한 마리와 우리 사람의 머리털까지 또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럽힌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궁극적은 무엇인가? 그 택하신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유익을 준다,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불행한 일이나 나쁜 일이나 싫은 일이나 기쁜 일, 슬픈 일,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유익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 통해서 우리에게 다 유익하도록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그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창세기 37장 이하의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먼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팔려간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 요셉은 그 애굽 그 바로 왕의 실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아내도 고발로 무고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근데 그 옥 중에서 또 바로 왕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요셉이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왕의 꿈을 또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이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도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애굽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까지 왔는데 요셉은 어떻게 왔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요셉은 또 요셉의 그 아버지 되는 그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서 애굽 땅으로 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총리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일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40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종 노릇하고 40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구약의 그 요베 예를 하나 더 또 말씀드립니다. 이 요베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열 자녀가 다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많던 재산도 다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번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면서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스승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골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 만 4천과 낙태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 욥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축복을 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욥의 결말을 보라고 했습니다. 결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결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판단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끝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결말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쉬운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어려운 길이며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갈 때에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결국 영광스러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고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결과 마지막에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몸에 가시가 있어서 주께 세 번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고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던 그 가시가 어떤 것인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시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것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약할 때에 더 강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두 가지 가시를 줄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가시를 줄 때가 있어요. 그 가시가 육신적인 병일 수도 있고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의 어떤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결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나에게 어떤 그 피치 못할 가시가 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주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 다윗 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 자신을 또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도 고난 가운데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체험을 많이 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막 같은 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만.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새 두 마리가 한 아싸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삼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도 다 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권고라는 것은 돌봐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눈동자처럼 보아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 관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사랑하고 충성을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생각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또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 가슴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결말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